안녕하세요. 쇼비델 대매송자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. TC 일렉트로닉에서 나온 페달 튜너입니다. 폴리튠 3 미니예요. 3가 나왔어. 우리 폴리튠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커졌다 작아졌다 막 와 난리예요. 근데 얘 폴리튠 3 미니입니다. 진짜 최근 신상이죠. 얘는 이제 긴 케이블이나 아니면 큰 페달부도 굉장히 많은 페달들 사이에 이제 적용을 시켜도 좀 뭔가 솔리드하고 바삭한 톤을 유지시켜주는 보나파이드 버퍼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트루바이패스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. 예, 여기에 보시면 네, 이렇게 미니 토글 있죠. 얘를 딥스위치라고 하잖아요. 얘를 온하고 오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 버퍼랑 트루를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할 때는 트루바이패스고요. 그리고 1번만 온을 하면 얘는 버퍼 바이패스가 돼요. 근데 둘 다 온을 하면요 그대로 버퍼를 유지하면서 디스플레이가 항상 온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연주하는 중에도 얘가 계속 작동을 한다는 얘기죠. 연주 시에 뭐 튜닝을 다시 뭐 멈췄다 하고 이게 아니에요. 연주하면서 보통 이렇게 연주하면서 뭐 하면서 계속 맞출 수 있는 거야. 띵, 띵, 띵. 네. 아, 지금 이게 항상, 항상 온이고요. 이거 눌러도 안 돼요. 왜냐면 이거 항상 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폴리포닉으로 지금 모든 스트링을 한 번에 붙여주는 이 튜닝 기법 폴리포닉이거든요. 네, 폴리포닉으로 지금 계속 튜닝이 되는 거죠. 그럼 6번 줄이 좀 하고, 3번 줄이 좀 내려갔죠. 으아! 정확도가 좀 나름 되게 좋은 것 같네요.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0.02센트 0.1도 아니야 심지어. 네, 그런 정확성을 가진 극도로 정확한 스트로브 튜너라고 하는데 네, 어떤 설정에도 이제 시그널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뭐 트루가 맞으시면 트루 바이패스로 설정하시고 버퍼를 좋아하시면 버퍼 바이패스로 이제 전환이 가능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죠. 왜냐면 이게 버퍼를 원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거든요. 그리고 이 LED 자체가 밝은 빛이나 아니면은 태양광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연주하는 이제 줄의 수에 따라서 폴리포닉이 됐든 아니면은 모노토닉, 튜닝 모드로. 지금 이거는 한 줄만 했을 때는 모노토닉으로 되어 있죠.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냥 폴리포닉으로 되는 거예요. 자동 전환이 됩니다. 네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를 꾹 눌러주면 드랍이라고 드랍 디튠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이게 6번 줄이 드랍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. 네, 드랍 D로 여러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.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시면 스탠다드 모드로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드랍 튠 할 때도 뭐 설정을 바꾸고 할 게 없이 그냥 발로 밟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쉬운 전환 기법이 되겠죠. 네. 그럼 이 사이즈가 와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. 네, 어떤 페달보드에도 부담감 없이 장착할 수 있으니까 네, 굉장히 유용한 그런 미니 튜너인 것 같네요. 네, TC 일렉트로닉 페달 튜너 폴리튠 3 미니 가격이 135,000원. 오!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네요. 네, 여러분들 폴리튠 미니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